인생은 애매해도 빵은 맛있으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생은 애매해도 빵은 맛있으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인데요. 그 인생을 빵에 비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많은 빵 중에서 이 단팥빵을 설명하면서 이 단팥빵이 아빠와 참 많이 닮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빵집에 갔을 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단팥빵은 트레이에 잘 담지 않는 빵입니다. 하지만 빵집에 갔을 때 단팥빵이 없다면 왜 그게 없을까 하는 허전함을 가지게 되죠. 보통 빵집이라면 자고로 단팥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단팥빵은 늘 곁에 있어 존재감을 드러내진 않지만 없을 때 비로소 그 존재감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이 저자에게 있어서 아빠가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이 빵집의 단팥빵은 호들갑 떨며 반기지는 않지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진 빵이라고 하더라고요. 배고프실 텐데 자꾸 빵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도 좀 배고픕니다. 저는 이러한 글을 읽으면서 나는 어떤 목회자가 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며 저의 삶을 좀 빵에 비유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모닝빵 같은 목회자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닝빵은 디너빵이라고도 하죠. 식사용으로 먹는 기본적인 빵인데 우유 비중이 높은 그런 동그랗고 폭신폭신한 이제 빵입니다. 기본적인 빵이기 때문에 어떤 것과 함께 먹어도 참 맛있는 빵이죠. 교회 안에도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딸기잼 같은 분, 사과잼 같은 분, 채소 같은 분, 과일 같은 분이 계신데 이 모닝빵 안에 그 어떤 거를 담아 먹어도 참 맛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참 다양한 분들을 이 목회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품고 싶어서 모닝빵 같은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빵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에게도 이 빵은 참 의미가 있는 음식입니다.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하거든요. 이 자신을 괴롭혔던 애굽에서 탈출을 했지만 막상 광야에 나와 보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애굽에서 먹던 그 풍요로운 음식이 기억났던 것이죠. 배가 고프자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괴롭혔던 애굽의 행위는 다 잊어버립니다. 결국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도 잊어버릴 지경에 처합니다. 그러자 줄이고 고된 삶에 대한 불평만 남은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이 만나 매출하기로 이스라엘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십니다. 모세는 이 만나 매출하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 하반절인데요.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네, 모세가 15장 22절 출애굽기 16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이 모세는 이 만나 매출하기를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이 70인역 헬라어 번역본에는 이 양식을 빵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이 양식을 브레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빵은 구원이자 생명의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이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신 하나님의 공급이 차고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본문의 이야기는 이 마태복음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장면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지역이 갈릴리였거든요.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그 활동하시는 지역이 이방 땅으로 갑자기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는데 갑자기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땅을 잠깐 살펴보면 이 땅은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상업 도시였는데요. 그리고 로마로부터 도시로 인정을 받아 경제적으로 참 부유했다고 합니다. 이 부유한 이미지의 도시와는 다르게 다소 초라해 보이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마가복음 7장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 여인을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그를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표현은 구약적인 용어이죠.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이 대립적인 관계를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이라는 표현은 유대인과 반대되는 이방인,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의 자녀와 대립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가나안 여인의 외침은 상당히 이질적입니다. 이 본문 마태복음 15장 22절의 중반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호칭, 그리고 그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유대적인 호칭이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대비되는 이방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이 부르기에는 꽤나 아이러니한 표현인 겁니다. 어떻게 이 메시아에 대한 유대적인 호칭을 가나안 여인이 부를 수 있었을까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본문에 있는 22절 하반절이 그 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죠. 이 본문을 묵상하다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걱정하는 이 가나안 여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딸을 보는 이 가나안 여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비록 이스라엘과 대립 관계에 있던 가나안 여인이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 라는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자녀의 고통 앞에서 이스라엘과의 대립적인 관계가 과연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그 모든 부끄러움과 역사는 뒤로 한 채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 자기 자녀의 치료를 위해 예수님 앞에서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 여인의 호소에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주님 대답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할 지경이었죠. 이 가나안 여인의 요청을 깡그리 무시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침묵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참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그 어려운 일들을 통과하게 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때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급한데 하나님은 도무지 어떠한 응답이나 감동도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종종 우리에게 침묵을 하실까요? 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것 같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다정한 말이 똑똑한 말을 이깁니다라는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보다 더 어려운 것은 침묵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 침묵을 견딘다는 것은 쉽지 않죠. 하지만 이 침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꼭 필요한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결국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침묵하심으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왜 침묵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 아,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해야겠구나라는 그런 묵상의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다가 갑자기 24절에서 대답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침묵으로 이 가난한 여인으로 하여금 이제 읽을 24절의 대답에 집중시키기 위함일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 가난한 여인의 요청에 죄를 뿌리는 발언을 합니다. 기껏 사이도 좋지 않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아갔는데요. 그런 가난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나는 이방인에게는 관심 없어. 나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관심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말에도 이 가난한 여인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라고 다시 호소하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대화의 주제를 바꾸십니다. 본문 2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빵은 하나님의 공급과 생명을 의미한다고 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표현은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적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나 편협한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 가난한 여인에게 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 개는 돼지와 함께 이교도를 상징하거든요. 그에 더불어서 이 불결한 존재를 의미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바로 앞 이야기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마태복음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시작!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빵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예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정결법입니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정결법 규정을 꽤나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것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건 집에서 어머니가 손 씻고 밥 먹어 라고 하는 어떤 위생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이야기이죠. 이러한 바리새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반박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인데 이 8절은 제가, 우리 9절은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이 바리새인의 삶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피상적인 종교적 행위만 남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모습이었죠. 이스라엘은 빵을 보면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떠올라야 한다고 말했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 손을 씻지 않는 정결법을 범하는 모습에만 주목을 하는 겁니다. 빵을 먹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보다 손을 씻지 않은 그 불결함만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마태복음 15장 20절을 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아멘.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향한 악한 마음, 살인,
거짓 그리고 방종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정결법 논쟁 다음에 가나안 여인과 대화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의도된 배치로 보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에게는 불결함의 끝판왕이었겠죠. 이 가나안 여인은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지역에 살고 있었고요. 또 이 여인의 수식은 이스라엘과 대립되는 이방인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귀신 들린 딸까지 데리고 왔죠. 그런 불결함을 지닌 이 가나안 여인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는 없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빵을 볼때 하나님의 공급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결법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했죠. 나에게 돌봄과 공급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는데,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는데 손을 씻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손을 씻지 않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야. 진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마음의 악한 생각이야. 사람을 미워하고 악한 말을 쏟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불결한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의 말은 달랐습니다.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이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의 대화는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자녀의 빵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의 그 다음 답변은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을 텐데요. 마태복음 15장 27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먼저 여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종교적 사회적 장벽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개들은 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개 취급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 가나안 여인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이 부스러기라는 이 단어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부스러기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이 가나안 여인의 이 대화의 양옆에 이 앞뒤에는 이 예수님께서 5천명을 먹이신 사건과 4천명을 먹이신 사건이 배치가 되고 또 이 부스러기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마태복음 14장 20절과 이 15장 37절인데요 모두 세 번역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14장 20절을 읽으면 성도님들께서 15장 37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이 아멘.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빵을 배불리 먹은 사건, 이 사건을 가나안 여인 이야기 양쪽에 배치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풍성하고 여유가 있었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이 고백하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이 부스러기는 결코 가나안 여인에게 작은 것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온 세상과 자신을 덮고 채우는 하나님의 풍성한 돌봄과 공급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빵을 먹는 제자들을 보았지만 생명의 공급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이 가나안 여인은 작은 부스러기지만 그것을 주시는 생명의 빵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은 자신이 개가 되든 돼지가 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공급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에게 하나님은 그의 삶을 돌보시고 공급하는 분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돌봄이며 공급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돌봄과 공급이 차고 넘쳐 부스러기도 남을 만큼 풍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의미를 저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이 제목은 두렵지만 무너져야 할 때가 있다 입니다 이것은 그 먹고 사랑하고 기도하라라는 영화의 유명한 대사인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선 자신이 쌓아온 것에 연연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무너져야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사와 딱 맞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 풍요를 누렸던 지역 두로와 시돈에서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앞에 선 겁니다. 그것은 세상의 풍요로 체험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념과 습관, 문화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빵으로 공급받는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져야 할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인 겁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불안할 때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너져야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너짐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그 무너짐은 발견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공급, 그 부스러기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무너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공급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그리고 이 부스러기는 이 5천명을 먹이신 사건과 4천명을 먹이신 사건의 풍성함과 연결이 됩니다. 이 5천명을 먹이실 때는 열두 광주리가 남습니다. 이 성경에서 열둘은 이 제자 혹은 열두 지파를 연상시켜서 열둘이 남았다고 했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의 풍성함을 떠오르게 합니다. 반면에 이 4천명을 먹이실 때에는 일곱 광주리가 남거든요. 이것은 이방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일곱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일곱 집사의 주된 일은 구제를 하는 일이었거든요. 구제를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둘, 가나안 여인, 일곱이라는 이 마태복음의 배치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이 가나안 여인 사건을 통해 이방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서두에 이런 질문을 드렸죠. 자기 인생을 빵에 비유한다면 어떤 빵으로 살고 싶으신가 입니다. 이 한 덩이의 빵이 되기까지는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 재료를 배합하는 과정, 또 숙성과 발효를 거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맛있게 구워지는 과정입니다. 이것 모두 빵이 완성되지 않은 과도기이지만 모든 정성을 통해 이 빵은 어느새 맛있게 탄생합니다. 우리 인생도 빵이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숙성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 과정에서 쿰쿰한 냄새도 나고 모양도 볼품없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반죽을 하다 보면 찌그러진 모양도 나오곤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풍성하고 배부른 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빵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까지 빵을 만드는 것처럼 여러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부활주일에 담임 목사님의 인도를 통해서 태신자 작정을 했죠. 저도 그때 참 많은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그 1141명이라는 태신자의 그 작정의 숫자를 보면서 오늘 말씀에 나왔던 단어, 이 부스러기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부스러기와 같은 인생을 모아서 풍성하고 배부른 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141명의 태신자가 시작은 부스러기이지만 그를 만들어 가시고 숙성시키시고 굽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셔서 어느새 분명히 맛있는 빵으로 만들어 가실 거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한 공급을 경험한 우리가 이 부스러기 신앙을 통해서 태신자를 위한 풍성한 빵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의 공급을 끊임없이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태신자를 잘 전도하기 위해서 풍성한 빵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분명히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을 우리 태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공급인 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문교회 모든 영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신앙을 갖기 위해서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성도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돌보시는 그 풍성함으로 가득해서 그 기도의 응답이 어느새 풍성하고 맛있는 빵이 되어서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